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샤인에서 유진초이 역을 맡은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윤복 감독님과 김은수 작가님의 드라마인데 안 할 이유가 없죠. 아, 맞습니다. 저는 사실 TV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 연기 생활을 TV로 시작을 했고 네. 영화를 계속 해왔지만 그 중간중간 뭐 올인, 아이리스 물론 텀은 굉장히 길지만 계속 드라마는 늘 오픈된 마음으로 네.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해서 하게 됐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화에 집중하게 됐고 드라마의 시놉시스를 제안을 받은 것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한동안 영화에 많이 집중했었고 하지만 늘 드라마는 오픈된 상태로 언제든 좋은 드라마를 만나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었죠. 이번 작품을 처음 간략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것은 1800년도 후반 그리고 1900년도 초반의 이야기를 다뤘던 영화나 드라마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격변기였던 그런 어떤 시절이었고 그런 시기 자체가 굉장한 그 자체가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고 또 캐릭터도 아주 독특한 것이 미국 사람으로 나오는 캐릭터로서 한국에서 하는 드라마로서는 처음 맡아보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조선에 대해서 애국자로서 등장하는 주인공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조선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큰 조선이 어쩌면 나의 복수의 대상이기도 한 그런 인물이 로서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독특하고 좀 흥미로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작가님과 감독님 드라마를 너무나 좋아했었고 이번에 처음에 어떤 가질 수 없는 어떤 사랑을 하게 되는 또 어떤 신분으로 오게 되는 뭐 아픔을 가진 그런 캐릭터라는 한두 문장 정도 얘기를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하고 싶은 역할이고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뭐 겉모습 자체가 예전에 뭐 짝사랑 캐릭터라든지 그런 뭐 멜로 캐릭터 할 때랑은 조금 외향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일본 의상도 입고 또 턱수염도 붙여가면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그 겉모습보다도 사실은 힘들었던 거는 동네 같은 경우에 언제 죽어도 두렵지 않은 어떤 그런 냉혈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의 어떤 눈빛이라든지 어떤 그런 행동 같은 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기존에 했던 것들과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고민이 많이 됐었고 그치만 예전에 했던 작품들과 또 닮아있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뭐 저를 좋아했었던 팬분들은 또 뭐 제가 왜 사랑을 하고 짝사랑을 할 때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애신에 대한 마음이 신분적인 격차 때문에 그리고 처한 상황 때문에 굉장히 가질 수 없는 어떤 그런 아픈 사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제가 잘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또 예전에 했던 역할들과 닮아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제가 수염에 대해서 어떻게 잘 말씀드릴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선 수염은 제가 2년 4개월 전에 이제 육룡의 나르샤를 찍으면서 무사 역할을 했었는데 네. 그때 수염을 제 수염으로 길렀었어요. 근데 그 기르면서 느꼈던 게 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수염을 기르면서 칼을 휘두르렀을 때 좀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라는 걸 그때 1차적으로 느꼈고요. 더 잘 휘둘러지던가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2차 성장이 좀 많이 발전해서 여기가 이어지더라고요. 저도 이어지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어져서 수염으로 감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다라는 고민을 했어요. 근데 대본을 딱 봤는데 저기 하이라이트 영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 수염이 없는 신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10년 전인데요. 10년 후에 어떻게 좀 달라진 모습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수염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저의 불안한 마음과 희성의 불안한 마음을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패션적으로 뛰어나고 앞서 나가지만 수염으로 인해 좀 방황하고 어디에 또 서 있지 못하는 굉장히 불안한 제 수염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지금 예. 우리 변희원 씨도 불안해 보여요. 예, 굉장히 불안하고요. 예. 또 어떻게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드릴지 근데 예예 우리 감독님이 빨리 끊으라고 예 사인을 주셨습니다. 호불호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면도할 때 많이 안 아프고요. 좋습니다. 거울을 보고 본인의 모습에 그래도 만족을 하시나 봐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됐죠. 네. 예, 자기 만족이 있으면 됩니다. 네. 예.